자, 자연산 대야입니다. 자연산 암대야. 이쪽은 숫대야. 자, 사이즈. 이것이 보통 인다리새우 지금 많이 양식으로 유통되는 곧 사이즈예요. 25마리에서 30마리 사이 올라갑니다. 1kg 기준으로. 자, 숫대야, 암대야. 암대야 여름에 엎었네요. 엎어서 사이즈 지금 17마리 전후로 올라갑니다. 1kg 기준으로요. 암대야 사이즈 큽니다. 클 때로 많이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사이즈. 그물로 잡은 거라 대가리가 좀 약해요. 참고하십시오. 대가리 살짝 빨개질 수 있습니다. 자, 암대야 오늘 좀 저렴하게 평소보다 판매하겠습니다. 가격이 잘 받았어요. 숫대야도 이런 것도 송구이에도 맛있고 미역국 같은 거 끓여도 라면에 넣어도 진짜 최고입니다. 암대야예요. 자, 잔족입니다. 젓갈용, 튀김용, 조림용 쓰기 나름이에요. 살짝 말려가지고 쓰셔도 좋고요. 말려서 졸여 드셔도 맛있고. 자, 이거는 뭐 외알이가 따로 없습니다.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사이즈 이런 좀 큰 놈 한두 마리씩 있고, 장 것들 젓갈도 담아 드시고요. 쓰시기 나름입니다. 자, 잔족이에요. 자, 바라족입니다. 바라족이 막 담은 바라족이에요. 자, 속씨알 15, 16, 16cm, 17cm. 속씨알 18, 17, 17, 18 왔다 갔다 하고요. 겉씨알 약 21cm 이상 되는 것이 이 친구가 21cm예요. 이런 것이 한 열몇 마리, 한 열댓 마리 흩뿌려져 있는 바라족입니다. 자, 21cm 나오네요. 이 친구도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5마리 전후 되겠습니다. 20마리, 20cm 이상이. 자, 바라족이에요. 자, 한띠 파갈치입니다. 한띠 파갈치. 손가락 3지 나오고, 3지부터 약한 3지. 엎은 거 속시야.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 것도 삼지. 배가 약합니다. 손만 스쳐도 지금 배가 나요. 자, 손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폭은 이렇게 되고, 거기는 두껍고요. 배 쪽은. 자, 손가락 세 개, 약한 세 개 사이 되는 한띠 파갈치입니다. 이쪽도 위씨알. 배가 이렇게 빵은 넓은데, 이쪽은 손질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쪽 보면 손가락 세 개씩 되는. 가정집에 문화에 쓰는 가성비 좋은 한띠 파갈치입니다. 네, 파갈치입니다. 3지부터 3.5지 사이 배 날리면 3.5지가 조금 더 약해지죠. 여기까지 날아갑니다. 자, 3지에서 3.5지 사이 되는 중대갈치. 중대갈치예요. 자, 이렇게 큰 친구도 있습니다. 한두 마리는. 자, 중대갈치입니다. 그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대갈치입니다. 중대갈치. 위씨알 손가락 3개 살짝 넘어가고요. 속씨알은 손가락 3개씩 되는 이 친구도 씨알 나쁘지 않네요. 자, 옆집 거 보여드릴게요. 큰 거. 30미 병어입니다. 30미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30미 한 상자 30마리든 100포씩 횟값으로 좋은 사이즈예요. 자, 여기는 40미 병어입니다. 40미 오늘 사이즈 좋네요. 30미도 아주 좋고 40미도 좋습니다. 자, 40미 한 상자에 40마리들은 병어 횟값 생물이에요. 40미 조금 잔놈이네요 이 친구는. 자, 40미 병어입니다. 이 친구도 40미에요 병어. 30미 40미입니다 자, 고등어입니다. 중고등어.
한 상자에 약 30마리 아, 사이즈 중간짜리 고등어예요. 이거 양이 많아서 위아래가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래도 속에 있는 거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자, 큰 차이 없습니다. 위아래 비슷한 중고등어. 가성비 좋은 중고등어입니다. 가격 대비 양이 좀 많죠, 마리수가. 중고등어입니다.